즐기고 계십니다. 앞에 계신 분들 그리고 라디오 통해 청취하시는 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구춤에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춤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네, 정말 많이 바쁘시잖아요. 의외로 여기저기 많이 내려가시고 얼마 전에 또 네. 단독 콘서트 네 단독 콘서트 박서진 쇼 했고 예. 조금 있으면 15일 날 또 하고 어떻게 돌아다니네 물 들을 때 노져라 아니 말지만 말지만 네. 서울 공연 티켓 오픈과 함께 네. 동시 전석 매진 등기로 켰습니다 오픈과 동시에? 네네 오픈과 동시에 바로 이분들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많은 팬분들께서 사랑을 해주고 계신데요. 네네. 또 이번에 또 특별한 앨범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나훈아 씨가 네네. 국제협에 참여를 하셨다. 정말 감사하게도 나훈아 선생님께서 작사를 해주시고 정자를 그 정경찬 선생님께서 작곡을 해주셔서 새로운 앨범이 탄생했습니다. 세상에 선배님한테 너무나 사랑을 듬뿍 받으시나 보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 박서진 씨를 보면 워낙 그 또 미남이고 잘생겼고 동안이기 때문에 갓 데뷔한 신인 같지만요 벌써 올해가 데뷔 10주년이라고요 그렇다고? 네 횟수로 연차로는 11년 차였고 네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묵은지라고 불러도 되겠네. 언제나 싱싱한 겉절이가 되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더 특별하고 더 특별한 콘서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네네, 그쵸, 그쵸.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의 활동 계획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박서진은 어디까지 쭉쭉 이어나갈 것이냐?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발표한 앨범을 가지고 인사를 자주 드릴 예정입니다. 박서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박서진 씨를 행사에서 여러 번 뵀었는데 늘 보니까 사회자가 없을 때 말씀을 정말 팬분들과 호흡을 하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서진 씨의 다음 곡 청해 들으면서 또 행복한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곡 지나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주세요. 노래 괜찮아요?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지나야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 정말로 집안의 가문의 영광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는 오다가 비가 와서 벚꽃이 다 떨어졌는데 무슨 벚꽃 축제를 하냐고 생각했는데 나무에 벚꽃은 다 떨어졌지만 이렇게 예쁜 벚꽃들이 이렇게 딸려있어서 벚꽃 축제를 하는 여러분들의 웃음꽃이 더 벚꽃보다 이쁜 꽃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한 곡 더 해도 될까요? 인심도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충청도 아니에요? 그것도 옛말인가봐. 옛날에 가수 선배님들이 그럼 충청도 가면 그렇게 박수가 늦게 나오고 흥이 늦게 나온다고 하더니 이미 경상도 왔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지금 즉시 대답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곡은 이번에도 제 노래를 한 곡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노래 제목이 헛사랑네.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헛사랑네 들려드릴게요. 박수만 해주세요. 이것도 제목이 뭐라고요? 헛사랑네. 아이고 세상에 내가 나가면 이렇게 잘해주셨어. 노래 제목 헛사랑네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근데 내가 무대를 하다가 생각난 게 있어요. 아까 손빈은 옷이 똑같아가지고 혹시라도 저거 옷이 없어가지고 화날 걸로 하신 분 있을까봐 입다 보니까 이렇게 커플이 됐어요. 마지막에 히즈도 만약에 보라 색깔이 걸로 난리 나는 거.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까 하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에? 누나? 누나 고마워요. 아이고 누나 고마워요. 오늘 한잔 하셨나봐요. 어쩐지 옷도 오늘 색깔 초록이네. 초록이 끝까지 추운 날씨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수들이 힘을 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이 도무지 모르고 사정간이 문득 새로 시열을 바람에 너같이 꽃냄새가 나를 우리 다 같이 가야 해 씨 무대 아래서 듣는 박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우리 사진 왕자님. 장구 쏭하니 추네. 장구뿐이 아니라 춤도 잘 추네. 덕분에 또 이곳 열기가 쌀쌀한 날씨.